남편이 싫어하는 아무래도 안 싫어해. 나 진짜 볼수록 근데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자기한테 많은 거 바라는 아내야? 많이 잘 해주지 나를. 나는 나도 거의 알고 있지. 희생한다시피 한다고 아니 생각하거든? 잘 해줘. 나 말했잖아, 네가 나한테 힘들 막 위로해 주는 것보다 그냥 네 설거지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나는 힘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는 결국엔 그래.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 맞아. 거라니까? 나는 그래. 결국엔 내가 설거지도 나는 그래. 하든 뭘 하든 일을 하고 있어야지 나는 자기는 말보다 그냥 그런다니까? 행동을 보면은 그 위로가 혼자 돼. 그러고 마는 거야. 나가서 또 열심히 하고 그 원동력이 또 생기고. 그러면은 나는 뭘로 위로받냐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볼수록 근데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나는 살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 눈치를 많이 보면서 하거든, 살림 이런 거를. 근데 그걸 되게 열심히 나름 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빨래가 쌓여 있다, 뭐 설거지가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근데 진짜 나도 억울해. 짜증나고 막 설거지 억울하다고. 쌓여 있고 밤에 하고 자. 잘때왜안 하고 자? 왜 아침에 해? 냄새 아침에 나게? 하고 싶을 때도 집도 있지. 그거 좁은데 냄새 항상 막 나. 계속 해야 돼? 냄새 만약에 계속해, 난다고. 평상시에는. 계속해. 한 8번 10번 해 하루에. 왜 그걸 번수를 정해서 해? 힘들다고. 있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 지금 미사카타까지 하라고 좁으니까 냄새 나니까. 나 보기 싫어서 그냥 냄새 난다고. 옷에서 썩은 내가 나, 아침에 옷 입으면. 이사 가기 전까지만 하라고. 근데 뭐 자꾸 말이 많아. 짜증나게. 니만 짜증나? 어? 맞아, 나 일하고 와. 나도 힘들잖아. 너도 집안일 하루 종일 해서 힘들고. 힘든데 나 너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들어. 나도 귀찮아. 아, 알아. 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일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너 아침에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왜 싫냐고 전화 왔냐면 냄새 나니까 좁잖아 집이. 사실 우리 방에서 맨날 애들 깰까 봐 작은 방에서 옷방에서 많이 밥 먹잖아. 그래서 나는 곧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이것까지 안돼 있으면 솔직히 짜증이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첨이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당첨이 되면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모아서 9월 달에 끝나서 그래도 저는 뭐 목표를 이뤘다 해서 막 잠깐 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계속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막 주는 생활비가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거기서 보면 열이 받죠.